안녕하세요. 에이바이본 박성미 부원장입니다. 오늘은 마치 포토샵을 한 듯 맑고 화사한 베이스 메이크업과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를 사용해서 예쁘게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처럼 건조해지기 쉬운 날씨에는 촉촉하고 가벼운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. 피부톤을 한 톤 업 시키기 위해서는 핑크빛 베이스를 오늘 섞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핑크빛 베이스하고 파운데이션을 1:1로 믹스해서 이제 피부톤을 발라보도록 할게요. 얼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피부결을 해치지 않고 넓게 발라주세요. 이제 얼굴에 입체감을 주어서 작고 또렷하게 만들어줄 하이라이트와 쉐이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하이라이트 제품은 피부톤보다 한 톤 밝고 펄이 미세하게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이용해서 먼저 T존 부분, 그리고 눈 밑에 꺼진 부분, 그리고 입술선과 턱선까지 발라주시면 마치 피부 보정하는 듯이 입체감이 살아납니다. 쉐이딩은 피부톤보다 한톤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서 얼굴의 외곽부터 발라주세요. 큰 브러쉬를 사용해서 넓고 시원하게 자연스럽게 발라주시면 얼굴이 축소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눈두덩이가 부어 보이지 않도록 브라운 컬러의 음영 섀도우를 이용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.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를 넓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펴발라주세요. 이렇게 하면 눈이 부어 보이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어요. 좀 더 어두운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 뒤쪽에 스머징 하듯 발라주시면 눈매가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. 붓펜 라이너를 이용해서 눈 점막 부분에 꼼꼼히 채워주시고요. 뒤쪽으로 갈수록 일자로 빠지도록 길게 그려주세요. 마스카라는 두 가지를 사용할 텐데요. 먼저 블랙 마스카라를 먼저 발라주세요. 뿌리부터 끝까지 힘있게 발라주세요. 블랙 마스카라를 바르면 곧바로 투명 마스카라를 발라주세요. 이렇게 하면 컬링이 없어지거나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 네, 이 핑크 컬러는 내추럴에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간편하고 피부가 웜톤인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핑크립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. 이 립스틱의 제형은 매트한 제형보다 쉬어한 제형을 사용하시면 보다 촉촉하고 청순한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촉촉한 베이스를 했을 때는 블러셔 또한 촉촉한 제형으로 사용하시면 좋은데요. 이 립스틱을 사용해서 블러셔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블러셔 컬러 선택이 어려운 분들도 조화를 이루는 화장을 하실 수 있어요. 많은 분들이 블러셔를 빼는 경우가 많은데요. 블러셔를 하는 것이 얼굴에 혈색도 주고 또 입체감을 만들어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중요한 단계예요.